지금 25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우리 폐막식에 맞춰서 북한 대표단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이 북한 대표단이 온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방남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독자 제재 대상이고 미국 제재 대상이고 유엔 제재 대상이고 3중 지금 제재 대상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그야말로 장본인인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자, 정치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부장 연결돼 있습니까? 예, 정치부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사실부터. 예, 북한이 오늘 오전에 우리 측에 그 리성권 명의의 대남 통지문, 전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김영철과 리성권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월 25일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폐막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우리 측은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김영철과 리성권을 공동대표로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대표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은 과거에 그 정찰총국장 으로서 그 천안함 배후로 지목이 되어 왔던 그렇죠, 인물이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리성권은 이제 그 김영철의 그 수하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공동으로 대표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을 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원래 대표단은 그냥 단장으로서 누구 1인을 찍는데 김영철과 리성권을 같이 지금 단장으로 했다. 네, 자, 그렇게 그런데 표현을 했고 그리고 수행원 6명 그렇게 해서 대표단은 총 6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배후 그리고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이거 언뜻 이해 안 갑니다. 그 대목이 지금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찰총국장이라는 직함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리고 통일전선부장입니다. 예. 정찰총국장이라 그러면은 대남의 어떤 무력 공작을 총지휘하는 사람이고 통일전선부장이라 그러면은 그 포괄해서 모든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을 우리 측 그 카운터파트로 내세우기도 했지만은 예.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이 카운터파트로 이번에 대표단으로 그 나서지 않겠느냐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듯이 김영철은 정찰총국장 시절에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땅을 밟는 게 이게 절차가 그렇게 일단 뭐 온다니까 오지 말라고는 안 하는 게 우리 예, 정부의 예. 입장입니다만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받는다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은 미국과는 이미 통보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제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청와대가 아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청와대는 미국하고 뭐 긴밀한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간의 만남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2시간 전에 깬 상황인데 과연 미국이 이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을 용인을 할까? 이거는 좀 아직 퀘스천이거든요. 그게 지금 폐막식에 때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내일 방한할 예정이죠. 예. 그러니까 폐막식에서 혹시나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저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김여정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하고 만남이 성사 직전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폐막식에 또 이방카가 온다? 그렇다면 북측에서 또 누군가 대표단을 고위급으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사실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회담 직전에 어그러진 상황에서 미국 측의 태도가 누그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성사가 될까 했을 때 다들 물음표를 달고 있던 대목이었는데 예.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김영철이라는 정말 이건 좀 뜻밖의 카드인데 뜻밖의 예. 카드를 대표단으로 파견을 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번에 굉장히 그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백악관 대변인이나 예. 이번에 단기전으로 언급했던 리시 상원의원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국 측의
미국 측과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서로 접촉점을 찾아볼 수도 있는 최소한 가능성까지는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강 부장 지난번에 그 개막식 때 그 김여정하고 같이 오던 일행단 가운데 한 명도 제재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최휘 예, 최휘가 그랬었죠. 그래서 유엔에서 네. 그 사람은 예외로 해주겠다라고 결의까지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엔 또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김영철을 보낸다? 이거 뭔가 의도가 깔린 것 같거든요. 그 대목이 사실은 지금 이제 방금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긴 좀 힘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저 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좀 계속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